오늘 어떤 간증 4325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성경은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하여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간증에서 소개되었던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그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를 풀어주고 이스라엘 성전 재건에 도움을 줄 것임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고 바벨론 다리오 왕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바벨론을 왕이 되는데 자기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벌써 자기가 이 바벨론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들을 다 풀어주고 귀환시키고 또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참 그 굉장한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 재건이라든지 또 포로를 갖다가 돌려보내는 이 모든 작업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200년 전에 다리오 부모급도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던 것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간증 4325 주제인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미 바벨론의 다리오 왕에 대한 예언처럼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 있을 것이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 거스게 40장 1절 말씀에 기록돼 40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오기도 전에 벌써. 또 우리는 그거 말고도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것도 또 이미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 많은 것들을 예언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며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요한의 등장과 그의 임무에 대하여 이사야는 오래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과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많은 선지자가 있고 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예수님을 빼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여자 몸에서 낳은 자가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자신은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닦으러 왔으며 주변에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하니까. 아, 나는 다음에 오실 그분을 신들매도 들기, 풀기도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분이 오신다, 이거야. 내 뒤에.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 다음에 오실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세련한, 이렇게, 성경에서 자기는 망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 인물임과 동시에 신약에, 예수님과 바톤을 이어받은 신약의 첫, 인물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님의 첫경을 예비하러 왔으며, 자기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례 요한은 순교당했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랬겠죠. 손사래를 치면서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옳지 않다고 어떻게 메시아에게 내가 세례를 줄수 있느냐 이거죠. 거절하지만 예수께서는 강경한 그 부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제가 자주 어떤 간증에서 자주 반복해서 말하던 단어입니다. 저는 회개의 본뜻은 돌이키다. 회개, 돌이키다. 자기가 악한 짓을 했으면 그 악한 짓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회개를 더러운 죄로 인한 더러운 몸을 더러운 몸과 마음을 샤우라는 행위라고 손쉽게 이해하기 좋게 샤우라고 말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죄를 짓고 많은 더러운 것이 묻어서 돌아오면 집에 와서는 샤우를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우리가 샤우라 지고 더러운 죄진 몸으로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알게 짓고 모르게 짓고 마음속으로 짓, 입술로 짓 모든 죄를 회개라는 샤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샤우를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내 몸에 계셨던 성령님이나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자정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영이 흐려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몸이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떠났을 때. 여기서 세례 요한은 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앞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했듯이 메시아기를 예비하러 보내음을 받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기보다도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첩경과 굽어진 길을 바르게 하고 첩경을 닦으며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닦으러 왔다고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선민 사상에 선택받는 백성이라고 교만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는 당연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와서 그들에게 이 독사들을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그 다가올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천국 복음은 전파됐지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됐죠. 그러나 직접 메시아가 이 땅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길을 닦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운 것은 그분이 그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을 치료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분이 성자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행위는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며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하여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순교했죠.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직접 천국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과 동시에 아까도 말했듯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바톤을 넘기고 순교하는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인의 몸에서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순교당하죠.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범죄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더욱 시간을 촉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악해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온갖 악이 범람할수록 더욱 이 땅의 심판의 날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자 두 명이 여자 두 명을 살해하고 18층 호텔에서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자인 그 남자 두 남자가 모두가 죽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은 와이기업짓이다. 사탄기의 와이기업짓이다. 말씀하시며 강서구 모 아파트 5명 투신 주부들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한 두 명의 심리학과 조교 사건과 동일한 수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도 5명의 죽인 조종당한 걸 설정해놓고 남자 조교와 여자 조교를 설정해서 5명을 투신하게 조종해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남자 조교를 조종한 여자 조교를 두고 달리는 차 속에 뛰어들게 만들고 마지막 여자 조교는 감방에서 감방 동료로부터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공소권 없죠. 이번에 것도 그래요. 이것은 Y 기업이 요새 뭐 낙동강 상류에서 카듐 기준치 30배 뭐 이거에다가 같은 투자한 같은 사업의 파트너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많이 신문에 나요. 그 덕기한 여론몰이에요. Y기업은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를 정신조종하여 여자 1명, 남자 2명씩, 3명씩 해서 부탄가스로 정신조종 살해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알 사람은 다 너무 큰 사건이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은 경찰이 정신조종으로 보고 수사가 시작되자 Y기업은 엉성한 데이터를 희생양으로 삼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 경찰관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수사를 종결하면서 이 범인은 전국 각지의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정신조종해서 강원도 펜션에 모이게 해서 똑같이 남자 두 명에 여자 한 명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번 네 명의 남자 둘 여자 둘에도 성적인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리고 먼저 거기에서 이 범인은 전혀 이런 걸 할 위인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범인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하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그러고 수리한 것이었어요. 그 담당 경찰이. 그러니까 Y 기업이 데이터를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멍청한 사람, 평범한 사람 하나 데려다. 근데 담당 경찰은 전혀 이 사람은 그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여기다 모여서 이렇게 정신조종해서 살해할 만한 인물이 못 됐다. 근데 그 사람은 예스 다 자기가 했다고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조종당한 거죠. 그러나 강서구 아파트 5명
살인자를 두 명으로 설정해서 마지막 두 명도 죽게 했습니다. 이번 파주 4명의 남녀 사망자도 똑같은 YPF 수법입니다. 두 명을 정신조종하여 살해하고 나머지 살인자는 스스로 18층에서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두 명은 그냥 정신조종이 아니고 그냥 살해하고 그 살해하도록 정신조종시켰죠, 그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남자 두 남자는 정신조종당해서 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 남자는 또 조종당해서 투신자라서 딱 다섯 명의 아파트 주민과 똑같아요. 근데 경찰은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 Y 기업이 파놓은 그 저기 손바닥에서 놀아난 거죠. 돈을 노린 범죄라면 돈 많은 사람을 유혹해야 하는데 한 여성은 딜러 구직 광고를 인터넷에서 보고 이것도 인터넷에 보고 왔어요. 인터넷에서 보고 와서 죽었죠. 보고 찾아왔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없는 그건 이런 사람 돈이 없는 여성이죠. 또 한 사람은 아는 여성에게 자기는 대박을 터뜨려서 횡재를까 했으니 함께 돈을 쓰며 놀자고 꼬셨습니다. 돈 많은 여자는 절대 이런 꼬시는데 안 넘어가요. 자기 돈인데 뭐하게 남은 돈 벌었다는데 거기 가서 놉니까? 그 여성도 돈의 욕에 넘어가 돈 없는 죽음을 당한 돈 없는 여성인 것이죠. 경찰은 Y기업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Y기업 손바닥에 놀고 있는 형국이죠. 예, 우리 마음의 범죄를 회개하여 이런 악한 범죄의 진실을 볼 수 있는 투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이런 구직을 한 여성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이 정신종에서 투신 18층에서 투신하는 남자의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은 당장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정신조종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회개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고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기록합니다. 회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회개는 악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회개는 세례요한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으러 왔으며 메시아를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천국 복음으로 치리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25번의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잠시 후에 4325 어떤 간증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